저 선거 진단 좀 해주시죠. 예. 선거. 지금. 아니, 그 전에. 예. 뭐 짧게라도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 저 오늘 선고 내렸는데 5년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죄나 2년이나 이렇게 만들기가 참아 못하니까 5년을 했겠죠. 5년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사면하고 석방한다는 의미. 의미로 해석합니다. 5명하고 아. 하고 아니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네. 퇴임하고 난 다음에 재판에 걸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뭐 오종찬 기자가 누구보다 잘 알지만 네. 지금까지 그 태블릿 PC에 뭐 뭘 권력남에 쫙 나온 거 JTBC에서 나온 거 있죠? 네네. 그것이 재판에 하나도 채용 안 됐어요. 네. 하나도 네. 없어요. 딱 두 개인데 하나는 아, 그 최순실이 뭐 딸 정유리 뭐 거기에 정유라 예. 정유라의 뭐 그 말 사기 위해서 돈을 뭐 예, 했다는데 예, 예, 거의 간접 뇌물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평가되고 또 하나는 직권남용이라고 예. 해서 무슨 뭐 단체 만들고 뭐 하고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정도의 직권도 못하면 대통령이 뭐 하러 합니까? 참. 아 그럼 대통령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에 가지면 네.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나라가 그냥 들썩거릴 정도로 그냥 촛불들이 들어 일어가지고 촛불도 구성원이 복잡하지 않아요. 네. 여러 가지 네. 세력 국제적인 음모도 있고 뭐 그렇다고 지금 네. 말려진 앞으로 그건 조사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남녀를 차별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자그마한 체구에 명색 우리가 뽑은 1600만 표로 뽑은 우리나라 대통령 2년 이상이나 감옥소를 넣어가지고 그 감옥소를 넣는데 직간접으로 공모하고 동조했던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새끼들 자기 자손과 역사에 어떤 얼굴 들고 나설지 난 궁금해요. 이건 사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사죄를 해서 국가에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죠. 판단을 잘못했다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런 화해 장에 나온다면 만약에 그때 좀 어떻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문을 네. 나오게 할게 그 자리에 가서 뭐 큰절까지 할 건 없지만 무릎 꿇으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이 탄핵은 모든 사람이 다 하다 나도 탄핵을 당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 그런 것도 감동과 눈물의 화해가 역사가 된다면 아, 그 멋있네요, 나는 그렇게.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좋네요. 그리고 아, 뭐 그 양반을 위해서 뭐 선거에 이용하고 어쩌고 자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절대 움직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선거를 야당이 일정한 프론트를 딱 짜면 지금 저쪽은요. 저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 안 네. 하겠습니다만 드루킹 같은 게 있죠. 네. 드루킹이 여러 명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응? 걸린 게 그거 한 팀이지. 그렇죠. 걸린 게. 그리고 드루킹이 만든 기계가 킹크랩이죠. 네. 개 큰 그. 킹크랩. 그것도 그 하나만 돌렸겠어요? 앞으로 수많이 많이 돌릴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별 사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전자투표의 이 신빙성을 우리가 의심할 예. 좀 아시죠? 일본에서는 예. 이름을 써 쓰는 예. 거 아니에요? 수개표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아주 화등장까지 뜬 눈으로 자세히 경계하고 무섭게 노려보면 쟤들을 겁나서 못할 수 있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진영이 단단해야 하거든. 근데 뭐 개판 5분 전에 왔다 갔다 이놈 잘못 저놈 잘못 이러면 쟤들 웃죠. 저런 오합지졸 아 저거 문제도 없다 이러거든. 싸움 해봤자 소용없고 뭐 벌려도 나중에 덤벙 그래 조사해보자. 그래서 20년 집권한다고 큰소리 이해찬 씨가 그래. 뻥뻥 치는 거예요. 큰 아, 소리 거짓말이 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해찬을 너무 잘 압니다. 아, 예. 아주 그리, 뭐 그러시죠. 아주, 예. 예. 아주 잘 알고 나하고 바둑에 맞서고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해찬이는 그 대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그 대중성이 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거기 대표로 해서 선거를 치는 게 야당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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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 발표 했잖아요. 딱 보니까 뭐 국민의 편에서
근데 이 양반들이 국민을, 아, 문 대통령도 국민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기네 편 얘기죠, 그게? 국민이 어디다 대고 국민을 얘기해. 그것도 이제, 악명 높다고 할까? 하여간, 그 말 잘 만들기로 유명한 박지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인용하자면, 북한은 무슨 일이면서 우리 민족끼리 뭐 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요새 가만히 보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 가족끼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웃어서 내가 그 사람 얄미워하면서도 그 얘기를 내가 떨떡을 웃어요. 저 사람이 말은 잘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싹싹 건들면서 자기 이익을 좀 찾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 아이고 나고. 아니 그러면 이제 이게 총선하고도 맞물리는 거가 되겠네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5년으로 감형을 시켜준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면 석방의 의미가 있다. 그럼 총선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냄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혼란을 혼란하려고 우파가 우파의 분열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박 전 대통령이 휘말리지 않으리라고 희망하고 믿고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 양반의 역사적 과오를 씻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열 공작이라는 것은 쉽잖아요. 왜냐하면 물갈이를 할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출마 안 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병 날 것 같으니까 딴 데 뭐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돈짓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조직을 이관시키기 위해서 조직하는데 조직 자금도 분가해서 받고 이거 이관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럼요. 쉬우니까 그것이 우선 그 중심부 소위 공통분모를 만든 조직이 탁 하나 써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정통성을 인정할 정도가 딱 되면 요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건으로 잡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총선 전에? 희망 거네. 그리고 그 세력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 단체가 맞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정도의 언지를 하면 확 거기에 중심 쏘이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엉뚱하게 뭐 옛날 뭐 친박연대 만들듯이 그런데 그 우물우물하게 그냥 끌려가면 그 역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못할 거예요. 예, 네, 그렇죠. 못할 겁니다. 지금 뭐. 그리고 2년 동안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별걸 다 했겠죠. 그럼요. 그 안에서 구상도 하시고. 아니, 그럼요. 예,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이 쓰러져 나가는 나라가 또 애국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애국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제스처가 어떤 메시지를 해야 이 보수 우파가 단합을 해서 이 민주당 정권이 이제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릴까 내가 십불리 뭐 친박 비박이 나눠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뭐 잘 아실 거예요. 누구의 딸입니까? 아 그럼요. 판단력이 지금. 그런데 막판에는 엊그제 그 뭐 저 문화일보 정치부장했던 사람이 저 윤창중 아니 윤창중 말고. 마지막에 비서관에서 비서관이에요. 최 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막판에 그 탄핵안이 왔다 갔다 할 때 박 대통령이 상당히 흔들렸더군요. 많이 흔들렸고 그 인터뷰 그리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접근 가능성이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그때 제 동기 50년 친구인 한강욱이가 거기에 비서실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시중에 말을 내가 전달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할 수가 있는데 한광 의원이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서 말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계속 얘기하면 야 지금 이 안에서 말이야 탄핵이 통과될지도 모른다 인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뿐이야. 전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상황 판단의 전형적인 맹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주변에서 또 탄핵 안 될 겁니다. 전혀 안 돼. 안심하십시오. 이래 이게 그리고 뭐 대법 헌법 재판가 이 사람은 성능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올라가도 기각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헌법 재판소의 기능 자체도 문제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가만히 보면 정권의 도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민중을 동원해가지고 힘을 보여주는 하는 사람의 꾸부리더라고요. 헌법재판소. 내가 그걸 보았어요. 도대체
뭐 이정민과 뭐 이정 누군가 그 뭐 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파면한다는 단어 자체도 사용 여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대법원의 구성 요원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전부 오금이 열려가지고 쩔쩔매고 이 촛불 분위기에 다 휩쓸려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국회 보세요. 국회 그때 얼마요? 한 120명인가 됐죠? 그렇죠. 아무도 나가서 마이크 잡고 연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조원진 의원은 그래도 저 연설 신청을 한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거부당했대요. 물론 정세균 의장이 노 했겠죠. 몇 사람이 쫓아가서 차지해갖고 어? 발언권 달라고 아우성 치고 하면 그 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전에 노무현 그 저 탄핵 투표할 때는 네. 열린우리당이 그때 35명이 6명이 밖에 난리 쳤잖아요. 난동 신변이 들어놓고 막 올라가고 의장단을 완전히 점령해갖고 네. 왜 이쪽은 그렇게 못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 바보 뭐 멍텅구리야. 네. 그래갖고 지들이 그 사람들이 앉아서 탄핵했던 사람 손가락질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도끼인 게 아니에요. 공동 책임이죠. 공동 책임이라고 네. 보는 거예요. 불행한 시대의 공동 책임. 더더구나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투표하고 아무 소리 하고 나와서 예? 야, 그때 새누리당인가? 예. 새누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저쪽에 탄핵 주범한테 아니 안녕하세요 선배님 하고 인사해갖고 난리 났죠. 아 예예예. 예. 그 사람 잘렸잖아요 그때. 예. 막 열화 같은 국민들에서 그 사퇴하고 이 국민의 정서를 이렇게 뭐 거기 가서 책상 하나 엎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 나도 그 근처에서 10년 가까이 지내봤던 사람은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야. 웃기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필요 없이 이제는 모두가 죄인이요. 박근혜 탄핵에 우리가 모두가 방관자요. 죄인이요. 그러니 이제 참 문재인 정권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야, 네가 배신자다. 아니면 네가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야당 쪽에서 보면 보수의 중진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서 소위 저쪽에 원탁회의 같은 거 있는 거 이걸 만들어가지고. 아유, 보수도 있죠. 계시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맺는 거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네.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데니까 네.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죠. 자기들끼리 우리가 원로다 이렇게 해가고는 안 먹힌단 말이야. 왜냐면 그걸 맥히어지면 저쪽은 예를 들면 무슨 뭐 그 유명한 그 함세웅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뭐 이렇게 또 뭐 목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다 교시하고 전략을 그렇죠. 하고 지시하고 한 바가 있으니까 이 권위가 통하거든. 네. 여기서는 권위가 안 통해요. 저 혼자서 노인네들이 뭐 자기들이 원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뭐요? 이래 이게 당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한국당에서 그렇죠. 이 원로 자문회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 큰 그 의견 창구가 될 여기는 이제 저쪽에 백낙정 그 있죠. 많죠.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로 전략적으로 맞는 것을 하거든. 아 우파에도 있잖아. 김경재 의원도 계시고 우리야 네, 뭐 신대림 불기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뭐 김수환 전 국회의장도 계시고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그 명분과 위상을 가진 사람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꾸며낼 수 있는 네. 시작과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여당에서 드루킹 제2제3의 드루킹 이런 걸 막는 새로운 전작 네. 예, 그런 개표를 만드는 사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요. 보통 기술 수준이 네.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만 예를 들면 네,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도 저 미사일 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술로 한 6개월만 노력하면 저들이 전부 컴퓨터로 그걸 조작하거든. 그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만큼 한국의 테크닉가 올라가 있다는 거야.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난 이거 검증해봐야 할 얘기지만 나도 상당히 그 신빙할 만한 사람. 그 정도 기술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 야당 우리도 컴퓨터를 이렇게 해보면 누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네. 탐색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안정된 조합과 좋은 분위기에서 그걸 해야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요즘 난 뭐 태극기 세력을 높게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지난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아스팔트에서 매주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몸서 뜨거운 때약볕 그 혹한 속에서 느껴서 체험한 사람. 이게 귀중한 체험입니다. 그럼요. 예. 나는 이런 사람들이 존중해 줘야 돼요. 이거. 예. 예. 무조건 다 모아져서 새로운 야당의 중핵 세력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열정과 전략의 힘이 다른 동지들에게 다 전파돼가지고 힘이 있는 야당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 야당이 앉아서 딴소리나 뺑뺑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어디 가서 좋은 쇼핑이나 하고 다니고 어디 여행이나 하고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뭐 깨끗하면 그냥 사는 뿐만 변호사, 교수. 네. 어? 아. 나는 사실은 아스팔트에서 뛰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에 뛴 수많은 그 우리도 전사예요. 전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건데 이만큼 지금. 이론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많이 들어가야 돼. 적어도 지금 활동하는 사람 중에 적어도 몇 분의 1은 야당의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해 보세요. 제일 꼼짝 못합니다. 이런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하여간 간판만 보고 저게 무슨 대학 나왔냐 뭐 이것만 따지니까 에이 보수들이 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런 거. 예. 대한민국에서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재능이 있어도 올라가지를 못하잖아. 아이고, 예.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게 정말로 온 얼굴 다 베끼고 그냥 예. 참 거지 비슷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거든. 예.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도 그거 잘 못하거든. 예. 그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총선이라든가 예. 내년 저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어떤 기획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 우파에. 그러니까 뭐라면 그 뭐 제갈량처럼 그 좋은 그 기획을 하는 그래서 예서 드루킹 같은 것도요 저쪽에서 어떤 기획자가 있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말로는 야 그 매크로 돌리고 뭐 이렇게 이런 직접 지령은 안 내렸지만 야 우리가 뭔가 이 여론을 무슨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뭔 방법 없냐 이렇게 쓱 가면 그 밑에서 실무진에서 야 이거 드루킹을 여기저기 이렇게 하고 그 김대엽도 그것도 어떤 기획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의 산물이죠. 기획의 산물이잖아. 어, 어. 이해창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나는 그때 거기 관계했던 사람 누군지 다 알고. 그죠. 결정적으로, 야, 이건 뭔가도, 야, 이거 배우가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야, 이걸 이렇게 연출해라는 아니고. 어떤 기획자가,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 유튜브가 이게 우파의 중요한 자산이니까, 야, 유튜브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여기서도 뭐 한두 명 이렇게 끌어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어른들도 야 이렇게 원로회의 이렇게 자문회의에서 이렇게 만들고 자 대한애국당하고는 어떻게 이게 뭐 이게 의견 뭐 이게 합치를 이룰 건지 합당을 할 건지 아니면 선거 연대를 할 건지 뭐 이렇게 특사 같이 이렇게 보내서 저쪽하고 이렇게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석을 할까요 아니면 뭐 선거 연대를 해서 뭐 여론조사에서 선 뭡니까 투표용지 나오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깨끗이 한쪽이 올라가는 걸로 하면 그 지역구는 그럼 후보 내지 않기로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몇 석을 준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스팔트 세력도 끌어안고 하는 이 총 기획자가 이 말은 그것이 이제 그 기획과 결단이 네.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롯돼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문제가 그게 있는데. 이제 지금 능력 기획자가 없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한테 직접은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네. 한 대표는 알 거예요. 제가 무슨 주장을 하는지. 네. 그는 탄핵의 광풍에서 탄핵 전쟁에서 네. 상대적으로 예비군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위치적으로 하여튼. 그리고 이제 당시에 국무총리나 권한대행 같은 걸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휘하의 장졸이 없는데 거기서 뭐 그 거대한 조류를 그 사람 혼자서 막아라나 막지 않았는지 뭐 하느냐 하는 얘기는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아니야 예비군 사단장 예비군 사단장 그 표현 좋네요 예비군 사단장 그러니까 장애는 상대적으로 더 편하죠. 네, 아, 예, 편하죠. 예. 그래서 이것을 합치지 않고는 얘기가 안 돼. 얘기가 안 돼. 그래서 그 합치는 얘기로 요새 제가 예. 이제 역사에서 아이들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세종조에, 세종, 예. 역시 예. 세종이 대왕이나 마고를 막 부르면 예. 세종조에
사가 독서지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예. 사라는 게 하사한다는 사자에다 예. 가는 휴가. 아, 예. 휴가를 왕이 하사하는 거예요. 오, 예. 독서해라고. 책 읽어. 사가 독서. 그래서 유명한 쟁쟁한 젊은 관리들이 예. 사가 독서를 해서 한 2년 정도 관직의 업무에 하지 않고 집에서 산천경계 돌아다니는 책도 읽고 그걸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역사의 밝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뭐 주역이나 논어나 발발 매가지고 와서 이제 탁 그릇하고 나왔는데 현실 강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관록은 받으면서도 공리공놈을 주자가 어쩌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닙니까? 뻔하지. 예. 그래서 이제 세종이 이 사람들을 현장 실습 같은 걸 좀 해보게 하자 해서 예. 사가독서제를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신숙준이 이런 사람이 다 했습니다. 성산문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탄핵에 책임이 진 사람들은 네. 국민사가, 국민사가제, 국민이 당신들에게 4년 동안 휴가를 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출마하지 말아라. 아, 응? 야, 그거 어? 참 좋은. 그러나 그것은 네. 벌이 아니다, 이거. 벌이 아, 잘못이니까. 그 다음에 나와도 되니까. 네. 한 번만 네. 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는 네. 당신 친한 사람이나 뭐 보좌관이나 등록을 해라, 이거. 당신만 나오지 말아라. 아. 그리고 한 열 사람이 된다면 열 사람이 딱 뭉쳐가지고 네. 사과 독서, 국민사과 유세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유세를 하면서 내가 지난번 탄핵 때 이런 생각 가지고 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반성합니다. 이런 탄핵을 했던 사람, 네. 또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도 책임져야 되는데 나는 그때 저쪽에 탄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저것들 뭐 나쁜 놈이라고 반문이라고 상대도 안 해버리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내 몸을 사렸다 좋습니다. 이런 반성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여 감동하게 만들면 선거는 문제없이 이기는 거죠. 야, 그 좋은 방법이네요. 좋은 방법이. 이 박사도 열심히 좀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때 그 지금 예를 들어서 탄핵의 주역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 사람들 몇 사람들 구로도들 그러니까 오래 정치한 분들 이런 분들이 한 열 분이면 열 분. 자, 그래서 우린 이번 총선에 안 나간다. 안 나간다. 사가독서 대 그거 한다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죽어도 나가야 되겠다는 사람은 압력 좀 넣어야죠. 그렇지. 압력 넣고 이번에 우리 단체로 나가지 말자.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면 최악의 경우가 되면 그것을 결정하는 스페셜 커미디에서 명단 발표해 버리는 거야. 그렇지. 막 컷오프 비슷하게 이런 사람은 이런 적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천 줄 수 없다. 그러면 아이가 뭐 그러기 전에 다 같이 술 마시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민족에서 무슨 재전을 벌리면 올림픽 경기장을 할 수도 있고 옛날에 많이 강화도 만이산에서 많이 했습니다. 만이산 같은 데를 딱 가서 불교, 유교, 대종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규탄하고 용서하고 하늘에 빌고 그런 봉화 올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그 의식이 예. 그래서 다 껴안고 우리 정말로 이 조국을 자유하는 게 이게 창피해서 우리 새끼들한테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우리 화해하자. 그러니까 감동의 물길을 만들어야만이 이 역사의 새로운 불길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야, 지금처럼 어물어물하다가는 끌려가기 마련이고 나라는 내년 선거에 지게 되면 아까 내가 나치의 히틀러를 예를 들지 않았어요? 한국의 헌법 절차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슬그머니 국가사회주의 경영으로 넘어가죠. 네, 그럴 겁니다. 백척간두에 있는 거예요. 빨리 뺏어오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고 앉아서 그냥 자기 국회의원하고 뭐 사장각이라 하고 뭐 그리고 그냥 어디서 돈 말하는 생각 어디다 이걸 싸가지고 할 거니 이 생각이 나와. 이 보수가요.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사드가 벌어졌어요. 사드 배치. 사드가 어떻든 간에 기능은 그 후에 좀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사드가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막는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아닙니까? 그럼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성주야. 경상북도 성주인데. 아니 성주 근처에 있는 경상북도 국회의원들. 대구까지 포함해서. 다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표의 은혜를 입어서 공천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전부 반대야 싸들. 아니 세상에 이런 놈 국회의원이 어디 있어?
이건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네. 인간이 아니지, 인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뭐 애기 떨어져서 건강에 나쁘다 온갖 수 옛날 그 뭐 미국 쇠고기 희수이 네. 뭐 죽는 광우병 사태 때처럼요. 그래가지고 뭐 진보당 애들 뭐 그리고 무슨 민평당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가 뭐 성주 저 주민들 동원해 막 박수 치고 해방군 전사처럼. 내가 그 사람 그것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가서 박수 받고 이런 놈은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니 정치가 됩니까? 그 중에 반대는 한 놈도 없었어요. 와, 나 정말 나 충격 받았어요. 그 충격이다 진짜. 사드를. 야, 아니 세상에 그런. 야, 이러니까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도 문 대통령이 그래도 사드를 임시 보관한다는 식의 편법을 맨날 그나마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국가 원수에 차마 이르지를 못하거든. 예. 아마 국가 원수 안 했으면 자기도 앞장서서 했겠지만. 그래서 야, 이 나라 보수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거 말 아니 단 한 사람도 그 말이 안 돼요. 뭐 한두 명 있겠죠. 잘 안 나타났지만 와 나 놀 나 그 뭐 성주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나 이름은 얘기 안 해. 그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하는 거야. 야. 그것은 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자기 표 안 줄까 봐.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지를 다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생각. 얄팍한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날려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새로운 정치가 만들어지면 네. 선거를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방자치 선거에 구의원, 네. 지방의원 그거 없애야 되는 거죠. 나는 없애야 돼. 그 뭐를 예. 이거 완전히 자기 이익만 하고 돌아다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도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서울시면 서울시의원. 시의원으로. 구의원 안 하도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뭐, 엊그제 뭐, 경상도 어떤 사람, 구의원, 응? 구의원이죠. 그 지역에, 지방에 시의원이 가서, 미국 갔다가 뭐 그러니까 때리고 뭐 하는 사람. 아, 수준이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뭐, 수준을 따지는 것은, 그 해당 의원들에게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없애서 다른 것에 영향을 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헌법재판소의 기능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연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느냐 꼭 그런 기능을 다 가져야 하느냐 헌법의 유부에 대해서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네. 미국은 대통령을 하나 탄핵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 그럼요. 제가 16년을 미국에서 살아서 네. 미국의 캐피톨이라고 이제 하원 상원 네. 같이 있는 그 캐피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히어링이나 그런 걸 수백 번 들었어요. 네. 시간만 있으면 난 데모하다가 맨날 그 듣고 앉아있는데 또 내가 정책이 전공이니까 거기 가서 듣는 거 공부해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무슨 사건이 이제 이렇게 한 네 개 혐의가 있어서 하원 법사위원 나왔어요. 그럼 하나하나의 위법을 따집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냥 두리뭉실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니까 뭐 1.5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니다. 그러면 두 개를 이제 해가지고 하원 전체회의에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상원에 갑니다. 그러면 상원 법사위원회 갑니다. 그러면 또 이 두 개 이것이 탄핵감이냐 아니냐 따져갖고 만약에 하나 빼고 하나가 됐다고 하나 올라가요. 상원에 올라가서 3분의 2의 지지로 돼야 됩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번에 2년간 2년간 탄핵 심사 절차 받아서 부결됐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엄포를 주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 의원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또 의학원에 임피치. 당신 만나면 나 당신 탄핵하겠어. 그러면 대통령 찔끔하거든.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가진 건데 미국의 230년의 민주주의 역사 동안에 탄핵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닉슨 하나가 탄핵 절차 때 자기가 이제 리자인했죠. 리자인 사임한 거죠. 네. 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사임했단 말이에요. 네. 사임한 건데 미국은 탄핵을 해버리면 그 민주 의정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도 아닌 걸 가지고 탄핵해놓고 재판해 보니까 걸리는 것도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말이야? 막걸리요? 이거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사기고 웃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만화 속에서 나오는 뭐 얘기가 되나? 사기 쳐서 탄핵시키고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대개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권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이 패스트 트랙 이거에 관계되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나라 국회가 해산돼 가지고 선거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20몇 개를 바꾸려고 하면 비밀투표해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그 해당자들이 2분의 1 안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그럼 선거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기는 5월 28일인가 5월 30일로 끝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함부로 그냥 뭐 강제해갖고 뭐 재산별거를 꽝꽝 때리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음에 또 아 이거 민주주의 얘기에다가 이거 이런 거 너무 좋네요. 우리 시청자들도 막 그 현안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건 이제 하도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제대로 말하자면 편파적으로 안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아주 문재인 정권에 딸랑딸랑 하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의원님 모셔서 진짜 원리, 역사 이런 걸 쫙 들으니까 많은 공부가 되네요. 아이, 오늘 시간 되면 또 우리 팬들을 위해서 한번 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저는 또 계속 방송을 해야 되니까 또 전화 연결돼.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 방송을 해서 끌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